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10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을 쳤죠. 구속영장을 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기각이라고 하니까 뭐 공수처도 짜고 쳤다. 공수처가 짜고 쳤으면 구속영장을 칠 리가 없죠, 여러분들.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기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받고 실망하죠. 근데 공수처가 왜 구속영장을 쳤는지를 보셔야 돼요. 현직 검사에다가 공수처가 물론 그 누구죠? 조성은 씨의 그 휴대폰 복원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영장 청구 사안에다가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핵심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 그거로 이제 영장을 쳤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수처가 이번에 손준성 현직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한 것은요, 공수처에 출석하라 그래도 출석을 안 해서 한 거예요. 응? 이유를 알겠어요? 공수처가 계속 손준성 너 나와라, 너 나와라라고 하는데 손준성이가 계속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밑져야 본전이었던 거예요. 손준성 검사를 영장 칠 마음이 없었어요. 현직 검사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주요 요건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무죄 추정의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늘 원래 법원 그 정상적인 영장 심사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측이 걸리면 그게 맨날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이번에 영장 쳐도 항상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영장 청구가 됐을 경우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 다 공수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수처가 증거 인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공수처는 조성은 씨와 손준성 씨의 그 텔레그램이 결정적인 증거고 손준성 보냄이 김웅에게 고발 사주에 들어갔다는 게 명백히 증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손준성 검사를 공수처에 출석시켜 갖고 조사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손준성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래? 안 나와? 구속영장을 친 거예요. 출석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공수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믿져야 본전이죠.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면 잡아다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만약에 기각을 예상을 하고 다음에 손준성을 또 소환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소환을 하면 손준성이가 더 이상 공수처의 소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준성이가 이제 더 이상 공수처의 소환을 거부할 변명도 안 되고 거부했다가는 2차 구속영장을 치면 그때는 구속영장이 통과가 돼요.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친 이유가 손준성이가 공수처에 안 와! 아무리 와도, 근데, 너 그렇게 안 와? 구속영장 쳤어! 쳐서 피해자가 현직 검사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이거는 공수처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 기각됐어. 또 소환, 와라! 그러면, 손준성이가, 나못 가, 불출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공수처에서, 아니,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피의자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데, 재차 영장 청구를 하면 손준성 법원에서도 기각을 할수 있는 사유가 없는 거예요. 어? 생각을 해봐요. 한번 기각시켰어. 도주의 우려가 없고 본인이 뭐 언제 나간다고 한다. 출석한다고 한다. 그래서 저기 손준성이는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저는 11월 며칠 날 출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 이후에 법원에서,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또 불렀는데 안올 경우에는 공수처가 2차 영장 청구를 하면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장 청구를 한 번도 소환하고, 소환하지 못하고
어떤 범죄 사실 혐의 갖고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게 조중동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한 번도 어떻게 피해자 조사를 하지도 않고 영장을 청구하냐,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뭐 공수처가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갖고 조중동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봐도 어 손준성이를 불러다가 너 왜 공수처에서 부르는데 안 오냐 안 나가냐, 그러니까 나 몇 월 며칠까지는 출석을 할 겁니다 라고 이미 거기 법원 영장실질심사 판사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출석을 안 하면 또 영장 청구를 하면 그때는 영장이 집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손준성의 검사의 현직 검사를 지금 구속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준성이를 일단 불러다가 사실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손준성이를 불러다가 사실 확인을 하면서 증거를 내밀면서 손준성이의 입에서 아, 빼도 박지 못하는 증언들을 윤석열이 시켰다든가 어떤 증언을 받아내서 사실 손준성 검사가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모든 지금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고발사주의 핵심은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준성이가 출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언제까지 출석한다 그러면 공수처가 강도 높게 수사를 그때 비판을 하려면 그때 비판을 하자고. 공수처가 손준성이가 출석을 했을 때 그때의 어떤 수사나 그때의 증언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소장에 뭐라고 쓸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손준성이 잡자고 지금 고발사주 의혹 여러분들이 크게 부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 핵심은 윤석열에 향하는 칼끝이 공수처가 정말로 갈 것이냐. 어? 공수처가 정말로 손준성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공수처의 수사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죠? 응? 여러분들이 뭐 공수처라 그래서 이번에 뭐 영장 청구를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큰 어떤 뭐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건 조중동 문법이고, 아니 사람이 출석을 안 하는데 수사의 진전이 어딨어? 이미 조성은 씨와 손준성의 녹취록, 어? 아, 조성은 씨와 김웅의 녹취록에 손준성이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손준성이만 왔다가 어?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네가 보낸 거 아니야? 대주신문, 아니, 손준성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문을 하면서 사건을 결국은 윗선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준성 영장 기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언제부터 검찰 사법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공수처가 밑저 본전인 영장 청구를 한 거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손준성이는 다음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고, 만약에 거부할 수 있을 경우에 공수처가 피의자가 조사를 하려는데 절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공수처가 다시 한번 2차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손준성의 구속영장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망할 일 아니다. 그래봐야 다음 주면 11월이거든요. 일주일 정도 늦게 손준성이 일단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공수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영장이 꼭 통과될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죠. 한 번도 피의자에게 신문을 하지 않고 영장을 친 것은 너 빨리 안 나오면 한 번 더 친다예요. 그렇잖아요. 손준성이 너 출석 안 하면 우리가 영장 친다? 어? 못 칠 것 같아? 한번 쳐준 거예요. 법원에서 피의자 신문도 안 하고 어떻게 영장을 치냐.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손준성이가 영장 실질심사 판사 앞에서 며칠까지 저는 출석할 겁니다. 그거 받아내는 게 사실상 공수처의 목적이거든요. 손준성이 데려다가 신문하는 게 손준성이 어떤 공수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공수처가 뭐 제대로 무리수를 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공수처가 먼저 그 영장 청구 쳐버린 거는 손준석 압박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손준석은 이제 빼도 막도 못하고 공수처에 가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면 손준석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면 손준석이 불 수밖에 없겠죠. 지도 살라 그러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전에 손준성이의 어떤 현직 검사 그리고
윤석열 라인 그런 것들을 믿고 버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장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망하지 마시라.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저는 오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영장 청구를 했는데 저는 공수처가 손해 볼 거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영장이 기각돼도 손준성이가 그 공수처에 출석을 안 해서 그렇죠. 영장 청구를 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있어요, 법원이. 아, 근데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현직 검사를 구속영장 청구 당한 걸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 현직 그 이세창 부장판사 앞에서 손준성이 앞으로 출석을 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 제가 분석하기 그럼 맞네요. 네, 왜 그러면 딱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출석 안 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당연히 이제 발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발부할 거부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게 공수처도 이거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공수처 했어죠. 저도 그 검사가 판사 앞에서 앞으로 출석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각할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 앞으로 출석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는 분명히 기각할 거를 예상도 했고, 그렇죠? 네, 예상했지만 니네가 공수처 수사 협조하나 우리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 그렇죠. 현직 검사건 뭐건 영장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영장 발부될 수도 있거든. 그렇지, 내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공수처 생긴 우리 국민들께서 공수처 만들라고 해서 이 한 거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저기서 막 법원도 썩었다, 공수처도 막 이러길래 내가 가만 제가 의원님이랑 사전에 전화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공수처가 이거 믿져야 본전인 영장 청구다. 결국은 손준성이가 거부하면 다음에 거부할 사유가 없고 출석을 안 했다가는 영장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구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출석을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리고, 했는데 그리고 출석을 또 안 하면 판사들은 반드시 영장 발부해야 돼요. 이제는 이번에는 체포영장도 발부해서 체포영장까지 그러면 이제 다른 검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나오려면 이제 다 나갈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본보기가 된 거구나. 그럼요. 이번에 현직 검사하고 먹은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손준성이 현직 검사한테 공수처 영장 청구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출석하라 그러면 안 하고 버팅기다가는 영장 청구하면 괜히 그럼요. 거기 앉아 있는 자체가 괴로우니까 불안하지. 이게 판사들이 반반이거든, 확률이. 그렇지. 지금 판사들이 검사들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왜요? 언니? 왜 벼르고 있어요? 예? 지금 윤석열. 아, 판사 사찰! 판사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판사 사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 제가 아는 그 부장판사. 이세창 그 양반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손 검사가 출석 잘 하겠다고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기각을 한 거죠. 일단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또 안 갔는데 법원에서 또 발부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법원을 이제 정말 우리가 진짜 손봐야지. 그렇지. 법원이 욕을 먹게 되니까 그때는 영장 청구. 영장 청구에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이제 국회에서 협박을 해야 돼, 이제. 진짜 그 영장 청구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의원님? 생각해 보신 거? 당연하죠. 그럼요. 그게 얘기 좀 그렇게 너무 만약에 법관들이 맘대로 이렇게 영장을 맘대로 막 발부했다 기각했다 이러면은 잣대가 이상해요. 발부하기 전에 영장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법원에다 하나 만드는 거야. 아, 영장 심의위원회? 맘대로 못하게. 예. 그 거기 거쳐서 해라. 하면 되는 거죠. 와, 그거 왜 안 해요, 근데? 지금 검찰개혁한다고 사법개혁을 안 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기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아직 저 외에는 시동 거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영장심의위원회 좋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또 기각했다가는 법원이 또 싸잡아서 비판을. 이제 법원이 이제 책임져야 돼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딱 지켜보고 계시면 다들 잘 돌아갈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손준성 검사 그 기각됐다고 실망하는데 실망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 공수처가 기각이 일. 돼도 이거는 정말 잘.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게 틀리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저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공수처 세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할 때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직 검사한테 영장 청구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안 그래요? 현직 검사에게 영장 청구하는 건 굉장한 이례적인 건데 공수처가 승부수를 던진 거고 손준성 검사가 오늘 여러분들 영장 기각된 거는 이세창 판사에게 제가 앞으로 출석 잘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부르면 잘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앞으로 여러 검사들이 한동훈도 이제 한동훈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한동훈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한동훈 휴대폰이 까지다든가 윤석열 사단 아직도 현직 검사들 검찰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거나 공수처가 소환했을 때 거부하면 영장 청구한다는 선례를 남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현직 공수처는 현직 검사들을 대체로 수사를 하잖아요. 대부분 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공수처는 죽어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현직 검사, 현직 판사, 현직 청와대 이 사람들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현직에다가 앞으로 때릴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부르면 잘 와라. 안 오면 영장 청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네,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네. 오늘 청와대 국감이 있었죠? 맞아요. 네. 저희가 국감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청와대 국감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분이 출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재부 1차관을 하고 경제수석까지 했던 네네. 청와대 정책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아 핵심 참모들이 나오신 거네요? 예. 아 근데 우리 의원님이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우리 시민들이 네. 요즘 네. 부동산 정책의 어떤 잘못 그리고 대출 네. 규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되게 분노하고 있다. 네. 그 정책실장님한테 그 질의를 했다는 소리가 있어갖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날 여러분들이 대출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셔서 네네. 약속을 했잖아요. 예, 예. 질의를 하겠다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좋은 여당이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제가 그 대출 규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총 6% 증가 분만 총 규제 대출 규제를 하겠다. 네네. 6% 대해서. 근데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세 대출은 빼겠다. 네네네. 여기까지는 양보가 됐는데 네. 사실은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수요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새로 분양받거나 뭐 지금 뭐 주택 청약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전세금만 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꾸 뭐 저기 잘한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금감원과 금감위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금융위 금감원이랑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뭐 잘 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예. 제가 이제 지역구에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난리 났다 대출 때문에 네네. 정책 실장님이 현장에 좀 돌아다녀 보시라고 돌아다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네. 제가 다음에 또 이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다. 네네. 저한테 보고를 하셔야 된다. 네. 현장에 돌아다니셨나 네. 네? 그렇게 했어요. 오 진짜 어떻게 보면 청와대 국감이고 집권 여당의 의원님이면 좀 그렇죠.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네. 우리 시청자들과의 그 대출 규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에 대해서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진짜 현장에 좀 돌아다녀봐라.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는 거 보고 그것도 기재부 1차관을 하고 경제수석까지 했던 양반이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답을 해서 사실은 더 혼을 내고 싶었는데 예예 예. 손을 더 이상 못 냈죠. 그냥 대출을 6% 안에서 좀 뭐 더 네, 규제를 증가분 6% 그래서
총 규제액을, 총 대출액을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증가분 6%. 근데 이제 그런데 전세 대출은 뺐대요. 근데 뺀 것도 올해까지예요. 그렇죠. 내년에 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청와대 그렇게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안 금감원이나 금융위 핑계만 대고 되네. 있었다가, 거기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너무 그때 제가 화가 났죠. 그렇게 아찔하게 현장을 돌아보고 대출에 실제로 뭐가 문제 있는지 알아보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유, 진짜 아, 너무 탁상행정, 답답해요. 그쵸? 예, 그래서 다음에 운영위원회 할때 다시 또 제가 혼을 낼 거예요. 다시 왜한번 안 했냐. 또 분명히 돌아봤냐, 꼭 검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언니. 실제 그렇게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그렇죠. 시민들 목소리 다들.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아,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진짜 아, 이게 그러니까. 왜 지지율이 떠나가고 있는지 그거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 많이 했는데, 실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위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네?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고. 네, 의원님. 금감원 금융위 보고만 받고 있다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아유. 맨날 좋은 보고나 이런 거나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난리 났다라고 하는 대출 때문에 그 민심을 좀잘 전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 후원금 주시고 너무 힘든데도 후원금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더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날 방송 이후에 후원금 솔직하게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금 9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뭐, 의원님, 아직도 못 채웠잖아. 얼마 남았어요? 한 2천만 원? 아, 저희가 지금 한 8,000명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의원님 동작구 국회의원 신한은행 저희 계좌 띄워놨어요, 여기에.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의원님 그 대신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죠.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많은 언론에서 기사들이 나오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이후에 그 1대1로 제대로 만난 거는 사실 처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 모질, 2017년 대선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 대선 때 모질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제 심정을 알겠죠? 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도,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었다, 그렇죠? 일원이었다. 저도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지사였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도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지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담이 오갔는데, 저는 윤석열의,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선거 개입이다? 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선거 개입이다. 선거 중립을 지켜라 막 떠드는데, 야, 문재인 대통령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이야. 어? 꼭 정권 잡아. 어? 이랬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 대선 후보야. 대선 후보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뒤에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를, 윤석열은 그런 거 몰라요. 이제 정치한 지 5개월 돼 갖고 무조건 대통령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를 만나면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이재명 지사와 덕담 나누고, 이런 얘기는 선거법 위반이 안 돼요. 선관위에서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잘못된 만남? 니들도 가 만나고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나주니까. 그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유죠. 저는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청와대에 간 목적은 결국은 대통령 예방 차원이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된 거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이재명 후보의 동질감, 그렇죠? 저도 여태까지 뭐 비주류에 속하고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하겠다는 동질감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 방송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경제인들 자주 만나라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문수, 저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고요. 이 정부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다.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선을 이겨야지 이 정부가 역사적으로 남는 정부다. 응?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또, 여러분들 정권을 우리가 저들에게 뺏기면, 다시 남북 관계는 개판되고, 또, 친기업, 대기업 정책, 부자 정책에 예? 몰두하는 낙수효과, 이런 얘기를 하고, 노동 정책은 후퇴하고, 모든 세상이 다시 어게인 201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12. 저는 그래서 근데 요 얘기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좀 아팠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 많이 만나봐라. 저이 말에 뼈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분들 정권 딱 잡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옆에서 가까이서도 보고 대통령 전까지 많이 보면요. 골고루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골고루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역사관, 경제관, 노동관, 뭐 민주주의 의식 이런 게 문재인 대통령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굉장히 골고루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재명 지사의 약점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 많이 만나보라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느꼈던 이번 대선을 취하면서 반기업적 정서로 몰아붙일 게 뻔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짚어주신 거예요. 기업인들 많이 만나봐라. 왜 그러면 이재명의 정책은 너무나도 확실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하면 우리야 뭔가 세상을 바꿀 것 같고 이재명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기업은 망하고 하여튼 뭐 부자들은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고 부동산은 폭락하고 이런 급작한 혁명을 뭐그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사회 불안을 요소를 해주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들 많이 만나보라라는 이 말에는 뼈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나 이재명의 진보적인 성향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하면 진보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아는데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게 대권의 승리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서 자기 생존을 넘어서 아주 대담한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그 아래 작은 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참 힘들다. 그러니 자주 현장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노력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전체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어떤 골목 경제, 서민 경제는 아직 온기가 다 전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다. 그래서 재정 확정 정책을 펼린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제가 느끼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위기 때, 코로나라는 위기 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경제 무너졌죠. 스페인 무너졌죠.
과거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은 사실 코로나로 치명타를 받아갔고, 사실 미국도 코로나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으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저는 위기 때 빛나는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 국가가 됐을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박근혜 때 코로나가 터졌으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덮기 급급하고 우왕좌왕되고 정부는 온데간데없고, 저는 정말 백신도 공짜로 맞추면 안 된다는 인간들이 나왔을 테고, 저는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 백신 무료 접종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만큼 대통령이 엄청난 국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행복한 국민이에요. 다른 나라 돈이 없어갖고 백신 못 맞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는 나라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면 1차, 2차, 이게 부스터샷까지. 응? 엄청난 국력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위기 속에 빛나는 보이지 않는 태산 같은 힘, 본인을 빛내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국격은 높아지고 국가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갇혀 있어서 그러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다릅니다. 정말 대단한 코리아예요.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 세계 외국을 갔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을 넘어선 나라가 돼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히트를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선도 국가는 일본이라고 그 전까지 많은 인식을 갖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어떤 칼럼이 나오냐면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의 문화는 대한민국이 선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선도 국가의 자리를 문화 예술 측면에서는 굳혀갖고 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오면서 사실상 문화, 경제, 위기, 안보 모든 면에서 저는 우리 대통령님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점수 드린다 그러면 100점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도 할 말은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아주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서구 유럽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난 양적 완화야 돈을 많이 풀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물가가 흔들리는 이유도 그만큼 여태까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도 지금 출렁거리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들 많이 만나보라, 이 말은 정책으로 승부해라. 그렇죠? 이재명의 강점은 합니다. 이재명의 강점은 정책에 있다. 굳이 진영 대결을 굳이 하지 말아라. 저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서 이재명을 빨갱이 몰이를 분명히 시작할 테고, 여기저기서 음해를 하고 그럴 때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을 만나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와대 들어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개혁도 많았고 여기저기서 사회의 대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개혁이더라. 왜? 진짜 중요한 것은 정책이더라. 정책이더라. 왜 그러면 나 혼자 한다고 개혁을 할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가장 어떤 개혁을 하든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국민들에게 안심을 해주는 정책적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주는 정책 90을 쓰면서 개혁을 10%를 중요한 개혁들을 밀어붙이면 쉽게 통과가 되는데, 개혁의 방점을 90%에 쏠려버리면 많은 사람은 어떠한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계속 그걸 반대를 반대만 한다는 거죠. 그쵸? 개혁 90, 좋은 정책 10 하면 사람들은 이 정부는 개혁만 하고 바꾸려고만 한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개혁에 미진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와 보니까 나를 반대하는 국민도 국민이었고 나를 비판하는 국민들도 국민인데 이 국민들의 여론을 함께 모아서 개혁과 경제성장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당장 배고파갖고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빨갱이가 중요하고 무슨 민주주의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내 새끼가 배고파갖고 만약에 밥 달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래서 민중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고 정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사회 부조리를 척결을 하고 경제 정책 그래서 정책으로 승부하라. 저는 그런 말들을 오늘 저는 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기업들 많이 만나보라. 이것은 정책으로 승부하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원래 말을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안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많이 넘어야 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기업들 많이 만나보십시오. 딱 얘기하고, 그거에는 굉장히 많은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동질감 강조하면서, 뭐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자들, 뭐 그런 사람들과 원팀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원팀은 무엇이냐? 요것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낙연 후보와의 어떤 회동도 있었고, 이낙연 후보도 이제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아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쵸? 정권 재창출을 위한 용광로 선대위의 조건. 요거 이어서 여러분들 같이 녹화를 좀 할게요. 녹화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선대위가 이제, 선대위원장은 누가 되냐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원장이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현재 당대표는 당연직 선대위원장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무슨 만약에 추미애라든지 정세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에서 물러난 것은 어떤 또 선대위를에 들어가서 또 계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실상 뭐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고는 보이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한테 달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그 용광로 선대위는 어떤 선대위 구성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 무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현재 선대위 구성에서는 당에서는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 당에서는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던 여러분들 조정식 의원, 여러분들 조정식 의원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의원이에요. 조정식 의원님이 5선 의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조정식이 5선인지 몰랐죠? 조정식 의원이 늘 정책을 맡았던 분인데 이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랑 민주당의 그 윤관석 사무총장이 만나서 선대위 구성 특성, 그래서 각 캠프의 의원들을 골고루 모셔오겠는데 그 이낙연 캠프 그리고 정세균 캠프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캠프에 있던 유능하신 분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낙연 후보도 지금 아직 뭐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 캠프 구성을 보고도 이낙연 후보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그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낙연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 선대위, 즉, 그 대선 캠프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앞으로 청와대에 같이 들어갈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국정의 핵심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캠프 싸움이 사실 되게 치열해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그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선대위 구성이 왜 치열하게 싸우냐면, 이 선대위 구성이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 그 정권이 탄생을 하면 그 주요 보직들을 받고 결국 사실 내각에 입각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굉장히 중차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선 과정에서 많이 도와줬던 분들, 고마운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경선 과정에서 도와줬던 많은 분들 조금 서운하더라도 한 발짝 물러나시고 정말 힘을 줄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만 이재명 캠프에서 뽑아서 어떤 그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들어오고, 이낙연 캠프에서도 진짜 유능한 사람들, 정말 캠프는 유능한 사람들만 모여야 돼요. 캠프는 진짜 유능한 사람들만 모여야 되지, 캠프에다가 벌써부터 얘가 나 많이 도와줬으니까 얘는 들어와야 돼. 이런 게 벌써 여러분들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요, 캠프 또막 파벌 싸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캠프가 아예 존재는 하지만 서로 으르렁거리고 일을 안 하는 캠프가 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세균 캠프든 이낙연 캠프든 이재명 캠프든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저는 배치가 돼갖고 전문가들로 거기에 외부 인사들까지 해갖고 저는 잘 꾸릴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송영길 대표님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캠프 구성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믿을 수 있는, 생각보다 송영길 대표가 너무 위기 때또 흔들리지 않고 너무 잘해주시고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아마 이낙연 측에서는 대거 선대위원회 의원들이 합류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는 뒤로 좀 물러나지만 나를 지지해줬던 국회의원들의 앞길을 보장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캠프에도 참여를 못하면 사실상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가 등을 척지게 되는데, 이낙연 캠프에서도 유능한 의원들, 공격수들 데려다가 앞으로 윤석열 공격하는데, 홍준표 공격하는데 쓸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적재적소에 다 쓰면 이낙연도 패장이지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앞길을 열어주는 길도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추미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뒤에서라도 상임 고문직 같은 거 맡으시면서 지지층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전면에 나서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솔직히. 예.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너무나 비호감 프레임을 많이 씌워놨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님의 그 사심 없고 올바른 정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추미애 대표가 너무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추미애 대표님은 뒤에서 지지층들 결집시켜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내가 이재명 되는데 1등 공신이 됐다라고 해서 이재명과 같이 어떤 뭐막좀센 발언을 하고 막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정권 재창출에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도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조중동에 의해서 비호감 수치를 높여놔서 많은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추미애 장관님은 우리 촛불 시민들과 지지층 결집의 역할을 좀 아시기 때문에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라서 잘 그런 역할을 수행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팀, 용강도 선대위, 이낙연 캠프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쓰고, 이재명 캠프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유능한 사람들 위주로. 그쵸? 누가 나를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이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로, 유능한 사람들로 하는 게 승리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원팀이다. 이미 민주당은 원팀이다. 이재명이 되는 순간 민주당은 원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10월 26일 날 많이 죽나 봅니다. 그렇죠. 노태우가 26일, 11일에 죽었습니다. 일단 노태우가 20년 동안 투병 생활 끝에 죽었는데, 12.12 군사 쿠데타, 5.18 유혈 진압에 결국은 전두환과 함께 법정 17년형을 받고 추징금 2,628억 원, 물론 추징금은 다 반납을 했죠. 그리고 전두환과는 행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식들이 대신 사과를 하고, 노태우 씨가 유언을 유족이 공개를 했는데, 제 과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
전두환이는 제가 보면 아주 사악하고 못된 놈이라고 치면 노태우는 그나마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인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군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건 분명합니다. 결국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역사의 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뭐 유승민 북방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은 쾌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노태우의 어떤 사망, 국가장으로 치를 것이냐?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의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전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국무회의에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손에 달린 것이죠. 국가장의 기간은 5일 이내고요. 국가장은 2015년 김영삼 대통령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장이었습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 학살, 불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지만 국가장 결격 사유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의 현재의 설명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국가장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은 하다. 유영민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 박탈은 명시가 돼 있지 않대요.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치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논의를 할 문제이고 국립묘지는 안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충원 안장 여부는 내란죄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우 그 일가들도 보니까 그 통일동산 있죠? 파주 그쪽에 자기네들이 아마 묻으려고 하는 뭐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길 바랬고요. 노태우가 재임 시절에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고 어쨌든 역사적 죄인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그 홍준표나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이 사람의 공적을 취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정치 깡패를 양산했던 게 전두환이죠. 전두환 군부 세력들이에요. 전두환과 노태우 이 군부 치리 세력들은 특히 전두환 정권에서는 정치 깡패를 양산을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안기부에서 실제 정치 깡패의 후원자가 그 당시에 안기부였어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는 조폭 정책은 삼청교육대가 아니라 호청년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호국청년단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그게 사실 조폭들이 만든 그 정치 깡패 조직이었어요. 1983년 전두환이가 정권을 1980년부터 잡고 1983년도에 많이 조폭들을 검거를 합니다. 전두환이가 처음에 막 삼청교육대 때려 집어넣고 그랬는데 1986년에 83년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출소하기 시작해요. 80년 때부터 뭐 삼청교육대 여기저기서 만들어갖고 사회 정화 활동한다면서 막 제반 어떤 사람들이 83년부터 막 출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6년에는 그 당시 안기부를 중심으로 이 조폭 관리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용팔이 사건 기억나시죠? 1987년에 있었던 통일민주당 전당대회. 그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힘을 합쳐갖고 통일민주당을 창당할 때 김용남, 그 당시에 용팔이가 안기부에 지시를 받고
사실상 정치 깡패들이 창당을 방해했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김용남이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안기부가 시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때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사람이 이승 안기부 전 직원이었고, 1986년 전두환 정권 때는 대놓고 안기부가 조폭을 후원하면서 한강에서 어떤 거를 하냐, 새마을 축구대회를 열어서 위세를 나타내기로 하면서 조폭들의 축구대회에 그 당시에 여당 정치인들이 참석해서 민정당 정치인들이 축사를 하고 공공연하게 조폭들과 정치의 결탁이 있던 정부예요. 전두환 정권이 3대 조폭인 오비파가 상대 양은이파의 간부를 습격해서 그 유명한 아클레스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 조폭은 결국 1987년 호청년 호국청년 연합회를 결성하여 이 조폭들은 당시 야당 집회, 왜냐면 88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88년도 대선에 개입을 하면서 엄청난 정치 깡패를 양산했던 게 전두환과 그 당시에 노태우였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노태우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시면 언제 이 정치 깡패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을 하냐면 1990년 10월 13일. 1990년 10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10.13 특별선언이라 그러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이때 엄청난 호응이 좋았어요. 노태우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범죄와의 전쟁 정말 거의 국민들의 지지가 92%였어요. 92%.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노태우가 10월 13일날 급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안기부가 1990년 10월 4일날 민간인을 사찰하다가, 국군보안사령부, 지금으로 치면 기무사가 민간인 1311명, 즉 정치인, 무슨 어떤 뭐 연예인 무슨 그런 사람들을 A부터 D 등급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사찰 1311명을 하다가 그 당시에 기무사 지금으로 치면 기무사에 있던 이등병이 이 파일을 디스크를 들고 나와요. 디스크를 들고 나왔고 이 폭로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1990년에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는 사건이 10월 4일날 발생을 해요. 이제 이해가 좀 오죠? 감이 오시죠? 전두환 정권이 뭐 보통 사람이고 뭐 민간 뭐막 하는데 갑자기 여태까지 우리 반대 진영에 있던 정치인들이나 야당의 어떤 시민단체를 1311명을 사찰했다는 게 터집니다. 근데 이걸 왜더이 사건을 왜 범죄의 전쟁이 터지냐? 이때 여기저기서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사실상 노태우는 그래도 선거에 뽑힌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다시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여기 대학가에서 여러분들 90년대 초반에 다시 시위가 일어나고 민간인 사찰 이거에 대해서 반정부 인사 목록이 이르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군사 정권에도 탄압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부랴부랴 또다시 그 광주에 트라우마가 있던 이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갑자기 이게 여러분들 보면 범죄와의 전쟁이지만 여기저기서 엄청난 인권 침해가 일어났고 학원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폭력조직같이 하면서 다 잡아들인 거예요. 시위도 못하게 하고 여기저기서 전두환 때는 삼청교육대로라는 거고 얘네가 그 여러분들 걸린 게 뭐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문건이 바로 문건 파일 이름이 뭐냐면 청명계획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민간인 1311명의 신상을 보관하고 그다음 기무사에서 반정부 인사를 목록을 만들어서 청명 대상에 올린 뒤 감시하다가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D-Day의 전원을 검거한다는 청명 계획이 있던 거예요. 청명 계획. 청명 계획이라 그래갖고 반정부 인사를 했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다 잡아 드리려다가 이게 밖으로 새면서 민주 진영에서는 들불처럼 번지면서 노태우 물러나라라고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부랴부랴 범죄와 폭력 조직 조직을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순분자 색출 이르면서 새 질서 새 생활 운동하면서 엄청난 사건을 사건으로 덮으면서 청명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노태우가 10월 4일날 윤석양 이병이 청명 계획을 폭로한 지 9일 만에 노태우 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태우가 무슨 깡패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전국이 불안하니까 그 전국에 다른 사회적 반격을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국이 불안해지니까 여기저기서 또 들고 일어나고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일어날 그 기미가 있으니까 범죄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사회 각층에서 비판의 여론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많이 됐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양산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저기서 청명 계획 때문에 10월 14일 날 범죄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 해까지 이제 대학가에서는 데모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1학년이었던 강경대 학생이 경찰 백골단에게 쇠파이프로 맞아갖고 죽어요. 그래서 이 강경대 학생의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했던 김기실 씨의 유서, 그 당시 전민연이었죠. 이 유서가 조작됐다라고 그거를 강기훈 씨가 조작했다고 하면서 유서 대필 사건으로 둔갑시켰던 게 곽상도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1990년에 이런 사건들 범죄의 전쟁 이후에 사회적으로 소탕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대학가들에서는 청명계획 진상규명 요구하고 민간인 사찰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대통령 물려나라고 얘기했고 대학가에서 91년도에 그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한테 쇠파이프로 맞아갖고 사망하는 사건에 여기저기서 대학가에서 그 당시에 분신자살이 많았어요. 분신자살이 일어났을 때 전민연 소속의 김기실 씨가 그 당시에 분신자살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분신자살을 하면서 유서 두 장을 남겼는데 그 유서가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강기훈 씨를 갑자기 소환해갖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만들었던 게 곽상도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범죄의 전쟁은 정권의 본인들의 치부를 막 가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민 여론들을 이용한 사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이가 진짜 정치 윤석열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윤석열이가 정치 토론을 몇 번 봤어요. 근데 진짜 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암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는 것도 없고요. 제가 윤석열 또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그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너무 웃기더라고. 아 진짜 너무 근데 진짜 조중동이 포장을 하고요. 윤석열이 여러분들 전 국민의힘에 입당해갖고 현재 경선을 하는 모습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실체를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해외에 계신 오늘 개국본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50만 축하한다고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이 해외 개국본 여러분들이 오늘 거의 슈퍼챗은 해외에서 오늘 많이 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윤석열이 만약에 밖에 있었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중도를 포기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 윤석열을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은 그냥 윤석열이 존재만으로 윤석열이가 행보를 하지 않아도 국민의힘 대선 기간을 만약에 기다리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단일화를 시도했다 그러면 무조건 윤석열이 이깁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당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박정희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태우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박근혜에게 우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말 맞죠? 만약에 윤석열이 밖에 있었다 그러면 굳이 윤석열이 박정희 묘소에 찾아갈 필요 없고 박근혜 발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는 제가 볼 때는 그 대한민국은 그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세력의 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윤석열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기어 들어가는 순간 그냥 스스로가 중도를 발로 찬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 홍준표라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박정희라는 거목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산다. 오후에 나홀로 박정희를 참배했다. 진짜 웃긴 거거든요. 우리는 박정희라는 거목의 열매를 따먹고 산대요. 이거는 그냥 당의 경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윤석열함은 그냥 소신, 정의, 막 그렇게 조중동이 포장을 해줬는데 스스로들이 그냥 숫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숫골이. 제가 보면 너무 윤석열이가 국민의당 입당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진짜 검증받지도 않은 사람이 밖에서 대선을 보냐 하면서 지지율은 계속 천정부지를 찍고 중도는 홍준표도 아니다. 국민의힘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에는 투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민주당 부동산 때문에 실망을 했지만 진짜 국민의당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근데 윤석열이가 거기에 기어 들어갔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싸울 수 있는 이제는 그러니까 적이 보이는 거죠. 윤석열이 밖에 있었다 그러면 저쪽에 파이가 엄청나게 커졌겠죠. 윤석열이 뭐 안철수 만나고 다니고 김동연 만나고 다니고 뭐 저쪽에 국민의힘 어떤 그 경선에는 별 관심 보이지 않고 자기 정치 행보를 하고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고 다녔으면 그게 굉장한 우리에게는 정치적 부담이었거든요. 그렇잖아? 윤석열과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와 결합되는 순간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이미 조기에 확정이 되면서 그냥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 박정희를 찬양하고 박근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 대통령 선거 프레임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게인 2016이 되고 싶습니까?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정권을 내주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또다시 무속신앙이 소환되고, 그래서, 윤석열 되면 박근혜 온다. 난 말도 참잘 지어. 잘 지어. 윤석열 대통령 되면 박근혜 나온다. 이런 것도 참 좋고, 우리가 할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되면 최순실 나온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끔 제가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 일부러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이 못 알아들을 만한 얘기들을 하더라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전략적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잖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술핵 배치는 미국과의 공조도 중요하고 저는 홍준표 후보의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래요.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 그냥.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 제 말에 공감해준다니까 감사합니다. 에, 몰라. 맨날 몰라. 그러다가 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발언입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그 노사의 그 자유로운 거 해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앞으로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유승민 후보의 그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얘가 알고 질문하는 거냐, 모르고 질문하는 거냐, 이렇게 처음에 쳐다보다가, 뭐, 저는 뭐, 해고는 쉽게, 걔네들 벌써 사상부터 봐요. 뭘그 다음에 얘기를, 여러분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말이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지도 한심한 거야. 주도권 발언이야. 시간은 있어. 그 원희룡 후보께서는 몰라. 진짜 최악이야. 최악. 응?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 홍준표가 그랬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경제 토론에서 어떻게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검사 시절에도 경제사범도 많이 제가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저도 그 다양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후보나 뭐 제가 토론에는 자신 있습니다. 아니 대선 토론하는데 경제사범 죄짓든 놈을 다루던 것 같이 얘기하면 되냐고요. 범죄자를 다뤘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거는 미래의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는 아 진짜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 어? 나 보면서 야, 이 사람에게 응? 과연 진짜 이게 맡겨도 되는 거냐? 어?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사회생활 제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못 느꼈어요? 사회성 제로예요. 그냥 검찰 안에서 그냥 그런 것들만 알지. 그냥 사람들이 장을 봐서 밥 먹고 청약저축을 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일반 회사원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 키우는 그 자식도 없다 보니까 육아에 대해서 걱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구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